것 같아요. 그만. 제가 이제 진짜 탈출할 것 같아요. 네. 초보 자취 생활.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튜버 예목입니다. 채입니다. 뱀. 요자랄과 요알못. 나는 손맛이라고 생각해. 손맛? 나는 요리 감각? 감각이나 손맛 같은 거는 맞아. 타고나야 되는 거야. 본인이 맡아서 메인 메뉴를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요자를 알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알못이에요. 저는 칼질도 못하거든요. 나도 요알못. 아 진짜? 나 한 3번 때부터 못했어. 나봐. 그럼 제가 칼 잡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감싸요. 칼 여기, 네. 여기 이렇게 감싸라고요? 네네네. 네. 감싸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집게처럼 집어준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를 이렇게 잡는 거구나. 이렇게 집으시면 됩니다. 네. 썰기 방식이 있는데 그 썰기 방식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오. 저 그거 한다. 어슷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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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슷썰기는 뭐지? 아, 뭐 두 개 둘 중 뭐가 맞는 거예요? 어슷썰기. 어슷썰기. 총 여섯 가지 썰기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네. 어슷썰기, 깍둑썰기, 채썰기, 다지기, 편으로썰기, 송송썰기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아, 되게 많네요 썰기가. 그러면은 버섯으로 편썰기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버섯을 이렇게 차려요. 이렇게 편. 아, 약간 고깃집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편썰기 세 개만 잘라볼게요. 네네네. 채썰기는 길쭉길쭉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우리 그 무생채 먹을 때처럼. 볶음밥을 할 때 어떻게 다져야 돼? 되게 조그마한 짧게 짧게 요만큼. 네. 손은 항상 조심해야 네.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손을 말아주셔야 돼요. 아, 손 이게 안 다치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나를 좀 뒤쪽으로 하시고 함께 누를게요. 눌러요. 그럼 이렇게 돼요. 오, 네. 두고. 어슷 언나갈 것 같은 느낌. 그렇지, 그렇지. 오, 진짜로? 대각선으로 써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진짜구나. 손 조심하세요. 네. 수술가이시네요. 깍둑썰기 너무 쉬워. 깍두기 모양대로 썰면 되거든요. 깍두기 모양이라서 깍둑썰기였어요? 네네네. 이거처럼 따서 자르고. 네. 자르고 볼게요. 진짜 깍두기 같네요. 깍두기. The next, 송송설기. 송송설기. 아 이거 약간 나, 이름이. 나 알 것 같아 이거. 송송송송송.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거 반으로 잘라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네. 어 언니 손톱 손톱 손톱. 오. 칼 내려 칼 내려. 이렇게 해서. 오 와. 이렇게. 맞죠? That's right. Perfect. 편썰기요 이거에. 아, 자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아니. 아이고야. 좋아. 와 저 태어나서 칼질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이거 설정이야 설정. 하. 하. 저는 그때 그때 요리마다 조금 다르게 하는데. 아 예. 그렇군요. 전 답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아 저게 뭐야? 파기름. 파요 파. 아까 파야. 당신이 썰었던 거예요. 아, 그거. 파에 기름을 낸다. 강물입니다. 저 약불. 파에 대한 육수. 파의 향을 뽑아먹기 위해. 맞죠? 파에 있는 기름을 빼려면은 약불로 해서 파에 있는 향들을 은은하게 빼내는 거예요. 아. 저기 요자라. Perfect. 육수는 어떻게 끓여야 될까요? 저기 지금 물을 끓이는 거죠? 육수는 네. 무조건 강하게. 그럼 무조건 강하게지. 어차피 빨리 물을 끓여야 되니까. 육수는 오랫동안 끓여야 돼. 은은하게 오랫동안. 뭐든 은은하게 해야 네. 뭐든 다른 오래 가는 거예요. 아. 금방 열정적으로 확 타버리면은 사람도 모든 빨리 식사. 이제 생각나. 제육볶음? 제육볶음은 제가 약? 알아요. 약불이 아니에요. 왜냐? 불? 불맛을 내야 되니까 강불이에요. 일리에서 진짜 근데? 맞아. 진짜? 중식집 같은 데 가면 웍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불이 이까지 올라와. 고추장이 있기 때문에 빨리 타. 난 그래서 중불. 중불? 냉동만두. 만두 중불. 근데 이건 그냥 기준을 냉동만두에서 굽는 걸로 기준을 해서 생각해보자. 중불? 그러면은 약 아니면 중이다 얘는. 강으로 했을 때는 강은 난리 나지. 네, 난리 나죠. 나는 약불로 해놓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조금 익으면 중불을 올릴래. 와 제대로 먹으시네. 군만두 제대로 먹을 줄 아시네요. 네. 이거를 한번 한 스푼을 떠볼게요. 오케이. 네. 너무 많은데? 오.
고추장은 얼마 정도 떠야 한 큰술일까요? 이건 밖에 없으시네요. 큼지막하게. 와. 이 정도면은 딱 적당하지 않을까? 잘 봐. 확실히 과한 네. 맞추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누나는 그럴 것 같아요. 그만. 너무 조미료가 많아. 네네.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한 실수. 김치찌개를 했어. 네. 김치 넣고 고기 넣었어. 그쵸. 1분 뒤 바로 한 맛. 짠데? 물 더 넣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진짜? 어, 왜냐면은 고기랑 김치에서 기름이랑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네. 맛이 바뀌는구나. 어, 맛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끓이자마자 간을 보는 것보다 네네. 한 소끔 끓이고 나서. 아, 기다리고 조금 어느 정도 구우다가 네. 나오면 간을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시면은 끝이 없겠네. 끝이 없어. 소금 넣었다가 물 넣고 다시 설탕 넣었다가 맞아, 물 넣고 맞아. 끝까지 가겠네 그냥. 어, 좀 오랫동안 지켜봐 보면서 하는 게 저희 간 보기 포인트입니다. 오, 꿀팁이네요 정말. 진짜 꿀팁이네요. 띠리리리 띠리리.